빨리 나가면 아니에요. 나가려고 했어. 잘 먹겠습니다. 여기. 네, 많이 먹어라. 일단 살 사람부터 좀 사. 맞아요. 6천 원. 6천 원. 우인이 형. 5천 원. 너 왜요? 우인이 형. 6천 원 지갑. 에? 너 지갑 있잖아. 맞아. 잠실인가? 얘는. 컴퓨터 나도 있잖아. 형도 있어. 진영이 형도 한번 있어. 야, 잠깐만. 왔네. 너부터 내일 사. 너부터 내일 사. 일단 사. 했습니다. 오늘 내가 말할게. 오케이. 그래. 오늘 이기자, 씨. 오케이. 나 오늘 이기지 밀려. 하나, 둘, 셋! 나 하고 싶었는데.
매번 잘하고 싶지만 이제 연패 때 확실히 더 잘해서 연패를 끊는데 좀 기여를 말을 마무리를 못 지킨 기여해서 기쁩니다. 억지로 떠가서 안 봤어요. 혹시 막 부를까봐 그냥 무시하고 일단 빨리 들어가고 박빈 선수가 직구도 좋은데 이 변화구도 좋아서 한 번은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돌렸는데 또 운 좋게 또 맞았습니다. 약간 추가점이 좀 필요할 시점에서 제가 믿음에 보답했다는 게 기분 좋습니다. 뭐 안타를 치면 좋겠지만 그냥 무조건 하루에 한 번만 살아나가자라는 생각으로 뭐 볼넷이든 뭐 데드볼이든 뭐 안타를 치면 좋고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다 보니까 상위 타선도 좀 하이 타선이어서 투수들이 좀 쉽게 들어오는 공을 놓치지 말자는 마인드로 하니까 운이 좋게 또 하나씩 나와주고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야구를 하면서 다리를 찍고 쳐본 적이 없어요. 이제 2군에서 시작하니까 되든 안 되든 다리 들자 해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. 코치님들도 이제 편한 폼으로 좀 치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다리 드는 게 편하고 또 느낌도 좋아서 계속 그냥 들고 치는 것 같아요. 예, 네, 엄청 좋아요. 오늘도 또 팬분들도 만원 관중이셔가지고 본래 나가면 원래 이게 응원가가 안 들리잖아요. 근데 안 다치고 나가서 응원가 계속 들으니까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항상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후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하철 인근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선수가 한 멘트 안 들렸죠? 네. 시안이 형 무섭다. 네? 고맙다고. 아, 일단 뭐 저한테 고마울 필요는 없고 뭐 오늘 동주가 너무 잘 던졌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할 수 있었고 뭐 선발에서 좀 초반부터 이렇게 버티지 못했다면은 또 힘든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동주가 너무 잘 던져줘서 오늘 동주 덕분에 이긴 것 같아요. 네. 일단 연패 기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팬분들께도 좀 죄송한 마음이 컸고. 전반기 이제 마치기 전에는 잘하고 있다가 또 후반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팀 성적도 계속 좋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원 관중 앞에서 연패를 끊을 수 있어서 네, 다행인 것 같아요. 네. 일단 타석에서 좀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좀 원래는 좀 힘이 들어가서 오버스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홈런을 치다 보니까 이 홈런 치는 감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제 힘의 50%의 힘만 가지고도 충분히 홈런을 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올 시즌 깨닫는 것 같아서 좀 욕심을 버리고 좀 가벼운 스윙으로 타석에 들어가는 게 또 홈런을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. 공을 좀 잘 골라서 3볼까지 갔었는데 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3볼에. 근데 뭔가 3볼에 또 애매한 공이 들어왔는데 괜히 틱 쳐가지고 죽으면은 지금 또 연패 기간이기도 하고 좀 분위기가 넘어갈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참았거든요. 네. 3이 돼서는 이제 쳐야겠다. 네,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직구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직구가 들어와서 그게 또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주변 제 지인들도 그렇고 하나이글스 팬분들도 그렇고 좀 하나이글스에서 홈런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올 시즌 제가 지금 아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중간에 빠지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홈런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어요. 시즌 끝날 때까지 홈런 1위 할 수 있도록 또 잘해보겠습니다. 네. 일단 연패 기간 중인데도 이렇게 야구장을 많이 채워주셔서 좀 놀랐어요. 또 외야까지 싹 다 이렇게 거의 외야도 진짜 빈 공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채워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만원 관중 앞에서 연패 끊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해요. 네, 그래서 내일 경기도 이 좋은 흐름 이어나가가지고 또 팬분들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시면 또 내일 이길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